정신체야 느껴지는가? 프로토스가 나타났다. 여기 차행성에. 여태껏 계속 숨어있었군. 프로토스 사령관, 여기로 다니 어리석기도 하지. 나는 캐리건, 저그의 여왕이다. 이미 알고 있다, 저그의 여왕이여. 우린 만난 적이 있으니까. 난 기사단의 테사다르다. 저그에게서 인간을 지키려던 네 헌신적인 노력도 기억한다. 한때 그렇게도 명예롭고 생명력이 가득했던 존재가 초월체에 뒤틀린 관계에 굴복한 모습을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군. 감히 날 평가하려 하지 마라, 템플러. 내 힘은 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. 그때 네가 그렇게 뽐내던 힘도 지금 보니 많이 쇠퇴한 것 같구나. 어쩌면 그럴지도. 아니면 이토록 초라한 의지의 시험에서는 힘을 과시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. 멍청한 템플러 같으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라. 내 직접 널 잡으러 가겠다. 캐리건, 이 템플러는 뭔가 수상하다. 아무래도 공격을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겠어. 마지막이다, 자스. 다시 내 의지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려거든 목숨을 걸어라. 감히 정신체를 협박하는 거냐? 네가 우릴 파멸시킬 것이다. 이번엔 뭐야?
생성하십시오.
Thank you.
you
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냐, 테사다르. 네 싸움은 늘 졸개들이 대신해주는 거냐? 여왕이여, 여기가 우리의 전장이 될 것이다. 이곳에서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.
환영이라고? 날 상대하기가 두려운 거냐? 계속 그렇게 내 손 안에 놀아나면 널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겠구나. 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이다.